잘못된 방법으로 선행을 한다? 개박살 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어려워.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개박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나 중학교 때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개박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뭐죠? 선행 많이 나가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 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데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바꾸고 시작하지 않으면 개박살 납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큰 타격을 미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고, 아, 내 머리가 딸리나 보다. 저런 애들이랑 나랑 레벨이 다른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갉아먹히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박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준비를 하시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떠했던 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왔다고 자만하는 친구들도 개박살 나는 그런 일을 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문이 하나 들긴 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 없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 안 한 게 문제라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적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성적이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내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거나 고등학교는 이제 머리에 문제구나 하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성적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스터디코드에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은 노력과 방법이 갖춰졌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적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성적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전혀 달라요. 뭐 겉으로 보이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대충 수업 듣고 학원 다니고 벼락치기로 암기하고 숙제하는 정도로 다 커버가 가능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점점 그게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많고 어려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이 1인데 노력이 100이야. 그럼 성적이 100 나오겠지. 근데 또는 머리가 너무 좋아. 방법이 100이야. 근데 노력이 1이야. 성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노력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방법을 갖춰둬야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을 때 벽을 뚫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잡고 선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선행하는 것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필요한 능력과 지식으로 따박따박 쌓일 수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선행을 한다? 선행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먼저 다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지 이해가 돼요. 아씨, 니들 지금 스터디 코드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스터디 코드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되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안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먼저 방법을 잡고 올라가셔라는 거고 댓글에 좀 선배들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처럼 암기로 들이박다가 성적 폭락한 선배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잡고 앞으로 모든 선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 지금까지 내가 무조건 암기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이해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컨텐츠들을 찾아보시면 고등학교 공부 방법을 익히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포인트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터디코드에 뭐 다른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선행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국어, 영어, 수학. 일단 국어의 핵심은 독해입니다. 독해. 문학이 있고요. 비문학이 있습니다. 각 2에서 3개 지문. 매일매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하세요. 이걸 어떤 문제집으로 하느냐? 학교가 정해졌다면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나 학교 앞 서점에 가보시면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으로 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습서 플러스 고1 수준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하셔라.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표현 방식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강의 또는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강의나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이 있고 해석 훈련이 있습니다. 2개에서 3개 지문,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습서, 모의고사 똑같이 하면 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집 한 권, 어법은 문장성분 어법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제가 자 이전 영상 강의 추천까지 해둔 게 있으니까 요건 요 영상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강의도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강의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전 영상,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고1 진도에 대해서 기본서, 문제집, 고1 선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지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선행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선행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뜨리고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학종, 생기부. 생기부에 대한 선행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컨설팅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적혀버린 생기부를 관리하면 늦어요. 활동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종 생기부 준비를 미리 여러분들이 해둘 수만 있다면 딱 필요한 것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아껴서 학과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진로입니다. 진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랑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 자료도 찾아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면서 진로를 찾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종 생기부 선행입니다.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확정하더라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인터뷰 영상을 본다거나 뭔가 답사를 가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생기부 활동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 것이고 그것만 잘 해두면 3월 땅 시작하자마자 동아리 선택 진로 상담부터 과목별로 공부를 할 때 생평가 할 때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활동에 대한 훈련 역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다룬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 했던 이 암기식 방법을 고등학교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방법에 맞춰서 선행을 하시고요. 학종 생기부까지 지금 딱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3월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어떠했던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역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만 다니고 있었다. 그냥 다들 한다는 거 따라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이 계획에 맞게 이 내용들을 내가 다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시고 과한 게 있으면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선행하기에 앞서서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면 스터디 코드든 뭐든 좋으니까 방법을 제대로 잡고 선행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빠르게 딱 정리를 하고 싶다. 예비고1 패키지 상품에 들어가시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종에 필요한 모든 공부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프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 상품을 이용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 딱 됐을 때, 아, 난 지난 3년과 전혀 달라진 3년을 맞이할 거야.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3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앞으로 3년 동안 잘 보내셔서 성적도 결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꼭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